머리 감다가 악, 속옷 입다가 악, 너무 힘드시죠? 어깨 통증은 날개뼈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생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날개뼈의 위쪽 돌림 부족이 어깨 통증을 만들고 움직임이 회복되면 통증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날개뼈만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면 통증은 사라지게 되죠. 지난 1편 영상에서 날개뼈 위쪽 돌림을 방해하는 근육 푸는 법을 알려드렸었죠.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실천해 보셨나요? 오늘은 날개뼈 위쪽 돌림 근육 강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를 고치고 싶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전거근 강화 운동. 무릎을 굽히고 바로 누워줍니다. 손은 정수리 위에 올려주세요. 날개뼈를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천장 쪽으로 올려줍니다. 약 10초를 유지하고 5회 반복해줍니다. 이 동작을 해주면 어깨의 움직임이 유연해지고 통증도 사라집니다. 날개뼈를 위쪽 돌림하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날개뼈의 위쪽 돌림은 전거근과 승모근이 협동해서 만듭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 대부분이 상승모근은 너무 강하고 전거근은 약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약해진 전거근을 강화하면 어깨 통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2. 암 슬라이드 운동. 무릎을 꿇고 앉아줍니다. 팔꿈치로 땅을 지지하면서 엎드려주세요. 이때 팔꿈치와 어깨 관절이 같은 선상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턱을 당기고 머리를 뒤로 이동시켜 고개가 숙여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등을 쭉 펴주세요. 팔꿈치로 땅을 누르면서 몸통을 천장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이 힘을 유지하고 팔을 천천히 앞으로 뻗어주세요.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까지만 움직이고 원위치합니다. 이 동작을 10회만 실시해주세요. 이 동작은 날개뼈의 위쪽 돌림을 부드럽게 하여 통증이 없어집니다. 날개뼈 주변의 모든 근육들이 잘 협동해서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몸통을 밀어 올리는 동작을 하면 전거근에 힘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뻗으면 날개뼈가 솟아오르지 않고 제자리에서 돌아가죠. 전거근과 승모근을 모두 쓰면서 올바른 움직임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동작을 꾸준히 해주시면 팔을 들 때 생기는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3. 하부 승모근 강화 운동. 무릎을 꿇고 앉아줍니다. 팔꿈치로 땅을 지지하면서 엎드려줍니다. 이때 팔꿈치와 어깨 관절을 같은 선상에 위치시킵니다. 턱을 당기고 머리를 뒤로 이동시켜 고개가 숙여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등을 쭉 펴주세요. 팔을 약 150도 정도 벌려줍니다.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돌리고 천장 방향으로 들어줍니다.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들어주세요. 약 10초 유지 5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팔이 올라가긴 하는데 끝에서 걸리거나 찝히는 현상을 없애줍니다. 팔을 들 때 하부 승모근이 마지막 범위에서 날개뼈를 당겨주기 때문입니다. 팔을 올리는 동안 날개뼈는 60도 위쪽 돌림됩니다. 60도의 움직임 중 마지막 5에서 10도 정도를 하부 승모근이 아래로 당기면서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근육이 약하면 끝에서 걸리거나 찝히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팔이 부드럽게 올라가고 통증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팔을 들 때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날개뼈 위쪽 돌림 강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팔을 올릴 때 날개뼈가 60도 위쪽 돌림 되어야 어깨가 찝히지 않습니다. 만약 날개뼈가 50도만 돌아간다면 위팔뼈가 그만큼 더 많이 움직이게 되어 관절이 다치는 것이죠. 따라서 날개뼈를 붙잡는 근육은 풀어주고 잘 돌아가게 만드는 근육은 강화해야 합니다. 1편 영상의 마사지를 충분히 한 후에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거근 강화, 암 슬라이드, 하부 승모근 강화로 날개뼈 돌리는 힘을 만들어 보세요. 어깨가 엄청나게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팔을 드는 움직임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아프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어깨 움직임을 정교하게 만드는 운동법은 8월 9일 오후 7시에 공개합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고 1, 2단계 운동 열심히 하신 후에 마지막 영상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전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알쓸 물치는 계속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 영상을 지금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